없이 다 얘기했는데 지금 정국 오빠랑 있었더니 얘기도 안 하고? 김지영. 어? 고민 있지? 아니? 아니긴 뭐, 내가 널 모르냐? 뭔데? 아니야. 그러게야? 비밀 있구나. 아, 뭔데? 비밀은 네가 있지. 그런 거 없어! 아니랄까, 왜 그래! 여기다! 여기다 놓자!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네! 아이고, 그 앞으로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자, 너. 한쪽 거기 이쪽에다가 놓읍시다. 아유, 야, 거기는 창문을 가리지 않니? 여기, 이 자리가 제일 좋다니까. 아니, 저기다 아이고, 놓자니까, 언니. 여기가 낫다니까. 이쪽이다, 아, 이쪽에다 이 자리가 제일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낫지. 에이, 여기가 낫다니까. 아이고, 한쪽하게. 아니, 뭘 어디다가 놔요? 왔어. 에어컨! 아, 그 에어컨이요? 맞죠, 어머니.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에어컨 돈 내준대? 아니, 그게 아니고 에어컨 대신에 그냥 돈으로 준대요. 뭐? 아니, 싫으세요? 아, 싫으시면 그 돈으로 그냥 에어컨 사오면 되지. 아, 그 돈을 왜 그렇게 써? 아깝게. 에어컨은 그냥 공짜로 두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언니, 설마 또 소희 할미한테? 뭐? 안 돼! 언니는 자존심도 없어!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 자존심이 뭐 에어컨 사주냐? 아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에어컨 사올게요. 아, 글쎄, 아깝게 그 돈을 왜 그렇게 써? 그냥 머리 한 번만 숙이면은 공짜로다가 에어컨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얼른 가, 얼른 가. 와. 어, 어떡해, 말도 안 돼. 어, 진짜 어디야. 돼, 빨리 와. 아까는 내가 정말 참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잡아먹을 땐 날씨 때는 언제고 왜 이런데? 아유, 저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내가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나봐. 알잖아, 우리 집에 저기 에어컨 없는 거. 이렇게 에어컨 있어갖고 정신 말짱한 소희 할머니가 이해를 해주라. 응? 날이 더워서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부터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 그러면 알지. 어, 참, 저기 저 소희 할머니 저 열무김치 좋아하지? 내 지난번에 담근 열무김치가 그냥 알맞게 잘 익었는데 맛있어 아주. 그거 좀 갖다 줄까? 아이고, 왜 안 얻은 짓을 하고 그런데? 진짜 더위 먹었어? 그런가 봐. 여보세요? 어, 애비야? 소희애미? 잠깐 나갔는데, 왜? 에어컨? 5시에? 어, 알았어. 에어컨이라니? 우리 아들이 내 건강 생각해서 공기청정 기능 있는 에어컨으로 바꿨잖아. 이따가 배달 온대. 어, 그래. 역시 부잣집은 다르다. 아유, 아니, 저 에어컨도 아직 새 것 같은데. 왜? 부러워? 응? 부럽기도 하겠지. 그럼 이거라도 가져갈래? 어? 정말? 뭐 어차피 벌릴 거니까 쓰레기비 덜고 좋지 뭐. 아유, 그러시면 내가 고맙지. 고마워. 그래. 아유, 얘 이것들아, 인사 안 드리고 뭐래 얼렁. 고맙소. 아이, 최미자 나쁜 지집이 어떡해. 욕이 남을까 보다 그냥. 아,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아, 답답해. 어, 미정이니? 어, 나야, 나 지영이. 어, 잘 지냈어? 누구? 아, 왜? 나 몰라. 같은 과. 나 부대표도 하고. 아, 오랜만이다. 그지. 졸업하고 처음이지. 잘 지냈어? 어, 나도 잘 지냈지. 너 시집 가는구나? 아니야, 시집은 무슨.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아주 나쁜 년 얘기 하나 해주려고. 있잖아, 내 친구 둘이서 한 남자랑 엮였거든. 누구? 미사랑 유나? 어? 아니? 내가 무슨 친구야, 걔네 둘 뿐이냐? 난 그런 걸로 아는데. 암튼 그래서. 어? 아, 여보세요? 아, 이거 배터리 또 나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뾰루루루. 정희 씨. 어, 유나 씨. 아까 낮에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
그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저기 정희 씨, 나 정희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있는데. 저기 정희 씨, 그저께 밤에 아직 안 되는데. 아, 뭐라 그러지? 혹시 옥상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안 지를 생각한다는 게 그. 아, 나 집에 가서 약 발라야 되겠다. 먼저 가. 날 자꾸 피한다. 저 사람 옥상에 올라온 걸 내가 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아, 쓰다지. 유나 씨같이 괜찮은 여자가 날 좋아한다고 한다. 근데 난 미자 씨를. 아휴, 모르겠다. 아, 가만 보면 나도 참 아이디어 없어. 혀들 왜 깨무냐, 혀들. 자겨대? 야, 자겨다냐? 퓨. 아. 올여름은 시원하게 나겠다. 좋냐? 소희 할머니 가자 할 때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있더니만. 내가 그랬나? 응. 고새 까먹었냐? 아이고, 어서 들어봅시다. 아이, 사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전화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에어컨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데. 어, 동작 그만! 아이고,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럼요. 요 앞에 희진이네는 에어컨 사고 나서 전기료가 두 배로 올랐대요. 어? 어, 이거 잘못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구만. 앞으로 이 에어컨은 아주 더울 때 한 번씩만 딱 틀자고. 어이구, 선풍기 다시 꺼내와야겠네. 어이씨!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아, 일은 무슨 일? 거짓말하지 마. 어제 오늘 영 기분이 아닌데 뭐. 뭐야, 동지 오빠 또 사고 쳤어? 우리 오빠 맨날 사고만 치냐? 아무 일도 없어. 숨길 걸 숨겨. 우리가 1, 2년 친구야? 응? 난 네 얼굴만 봐도 배고픈지 아픈지 다 알아. 그래? 난 너 잘 모르겠던데. 어? 아니, 뭐 얼마 전까지는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 난 너 잘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나 방송 있거든, 먼저 간다. 그날이야? 더워. 더워 죽겠어. 에어컨 좀 틀자. 아, 이 정도 더위도 못 참냐? 그동안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그때는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지금은 에어컨도 있는데 괜히 땀 뺄 필요 뭐 있어. 아이고. 야, 옛날에는 한여름에 그냥 부뚜막에 그냥 불 이글이글 그냥 응? 태면서 그냥 밥 지으면서도 그냥 땀을 한 양지기씩 흘려가면서도 잘만 살았구만. 이 정도면 아주 그냥 양반인 줄 알아. 아이고, 아, 정 더우면 가서 두목들해. 구경만 할 거면 뭐하러 오던써. 누가 틀지 말제. 이따 식구들 다 오면 틀잔 말이야. 아, 지금 틀면은 우리 셋만 시원하잖아. 여보세요? 응? 어, 소희 할멈. 어, 열무김치? 그래, 줘야지. 응? 아니야, 아니야. 뭘 여기까지 와, 더운데. 내가 갖다 줄게. 갖다 줄게. 응. 뭘 갖다 준다 그래요? 와서 가져가래지. 에어컨 얻어왔다고 너무 저자세 아니야? 뭐, 나도 갈래. 왜, 왜? 소희 할미네는 시원하잖아. 우리 집은 더워서 못 있겠어.